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펍지 주식 회사가 주최하고 아프리카 TV가 주관하며 몬스터 에너지 인턴 로제텍이 원하는 APL 팔로 시즌 스플릿 3 3회차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상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김동준, 김지수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파이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회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끝나고 난 이후에 KBS 아레나에서 파이널이 펼쳐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스플릿 3에서도 KSV 노 타이틀이 지금 데이포인트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구도가 바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무엇보다 시즌2스의 약진, 경기력 상승이 가장 눈에 띄는 스플릿이 지금 스플릿 3의 구도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바로 밑에 있는 뭐 아셀이나 ITCK 이런 여러 팀들의 뭐 오늘 경기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데이3와 데이4 이렇게 두 번의 네.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하위권을 랭크가 된 팀들은 20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4-3-3이 굉장히 네. 위태위태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서 물어보니까 오늘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예,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 포인트를 받으면서 예, 순위를 끌어올리는 팀들이 좀 있어요. 현재까지는 KSV 네. 노 타이틀이 데이1과 데이2 이 스플릿3 성적이 좀 810점으로 1위 달리고 있거든요. 그 뒤를 에이스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셀, ITCK, 톡투머치, 매드 그리고 코드 이 팀, 노브랜드, 위치키오 네. 그리고 MKG, 블루 이런 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33팀이 그렇죠. 다른 대회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네. 19위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 순이죠. 그렇죠. 둘 다 광탈이에요. 네. 연속 광탈. 2연광. 오늘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KSV 노타이틀의 그 APL에서의 그 압도적인 강세, 이게 계속 유지될지도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 파이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900점에서 1000점 정도의 점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위부터 해서 5위까지 어드밴티지 포인트를 받는 팀들인데, 네. 현재까지 1위 달리고 KSV 노타이틀은 뭐 사실상 이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위를 거의 확정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드밴티지 포인트 1등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 포인트를 가져갔고요. 네.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확정된 상태고 네. 다른 팀들 AR이나 클라우드9 그리고 아프리카 TV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스플릿에서는 참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본선을 진출할 파이널을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브랜드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스플릿에서 참여를 못하면 LSS와 아레나도 1 네. 스플릿과 2 스플릿에서 점수를 꽤 벌어놨고요. 그렇죠. 네, 첫 번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점수를 끌어올리면서 순위권 안에 드는데 성공한 CGN2 때 에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플릿 네. 하나만 잘해도 파이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여기서 20위권 밖에 있는 선수들, 네. 특히 이제 스플릿 3에서 점수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의 데이 3, 데이 4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맥스틸, VIP, 조드 게이밍, 433, 네. 방당차 이런 팀들은 오늘 데이 3와 데이 4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스플릿 1, 2에서는 결과가 이미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스플릿 3는 오늘 3일차 그리고 4일차 경기까지 남겨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네. 언제나 저희가 스쿼드 부문 경기 중계를 할 때도 3라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3라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스플릿도 3라운드. 그러니까 스플릿 3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스플릿 3 오늘 데이 3의 이 경기 결과도 그만큼 네. 스플릿 3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이제 파이널에 올라갈 확정된 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SV 노타이틀, 노브랜드, LSSI, 아레나, 에이스, 오스카 드래곤즈, MVP, PMP, 아셀, 시즌2 포스, 아프리카 TV, 고스트, 맥스, 매드까지만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탑10이 이렇게 네. 짜여진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점대가 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점수대로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윈 이렇게 라운드별로 승리 횟수까지 적어놨는데 노타이틀 4번, 노브랜드 4번, 아레나가 4번, CJN2스 에이스가 3번 이렇게 각각 라운드 윈을 적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꾸준함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네. 1위권, 상위권을 지금 깨찬 상황이고요. 이 팀 외에 나머지 팀들은 데이3와 데이4 경기 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유력하긴 하지만 확정은 아닌 그런 느낌이 드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스플릿3의 3일차, 4일차 경기 결과를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결승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2월 3일이죠. 2월 3일 KBS 아레나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아 여기서 예매 뭐 열자마자 네. 뭐 10초 컷당했어요. 그렇죠. 아 티켓이 그냥 사라졌어요. 제가 맞습니다.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1분 만에 네. 매진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예매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네. 선물이 보시면은 여기서 몬스터는 뭐 당연하지 몬스터 타임이라고 3라운드 경기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예, 거기다가 뭐 거치대뿐만 아니라 이 상자에 배틀그라운드 이 다이어리 마우스패드 네. 로지텍 게이밍 기어 20세트 와. 와. 거기에 3렙 가방 20개 실제로 와.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배틀그라운드 스냅백 모자인데 브랜든 그린의 사인이 네. 들어간 와. 10개 네. 준비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네. 이제 모자뿐만 아니라 예, 추가로 이제 데스페라도 상자까지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APN 이거. 유니폼 네. 이거 와 데스페라도 그렇죠. 네. 페이스 네. 와. 이거 탐나 이거는 진짜 저희도 갖고 싶으니까 좀 강력하게 요구를 네, 해서 저희도 네네 예, 거기다가 좀 APN 네. 유니폼까지 해서 정말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오신 분들은 여기서 선수들의 멋진 경기 즐겨 보시고 끝나고 난 이후에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위에 전원 증정되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원입니다, 전원. 오시면 다 드립니다. 예, 여기서 3,000분, 4,000분 막, 뭐, 물론 다 못 들어가겠지만, 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니까요. 네. 우선은 유료 입장권은 지금 매진이 됐고, 그렇습니다. 선착순으로 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결승전을 관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이번 결승전 경기가 2월 3일날 지금 열리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순간 이 티켓이 좀 사라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와.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고민을요? 티켓 관련해서. 오. 운영진 네. 쪽에서도. 네. 그렇죠.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결승전 무대에 지금 올라가는 팀도 12개 팀이 지금 결정이 됐고 나머지 8개 팀이 이제 대격돌이 펼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여기서 데이 포인트로 해서 뭐 1등, 2등 정도를 연거푸하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거고요. 라운드 3 그리고 데이 3 이렇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4-3-3 네. 뭐 이렇게 또 다른 당당차 같은 팀은 지금 역량이 있는데도 다 못 네. 보여드리고 있는 네.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네. 4-3-3은 다른 대회에서 정상권인데 APL만 오면 유독 작아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이번 스플릿 시리즈에 좀 이만한 선수들이 워낙에 좀 이 능력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기가 정말 선수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경기 펼친 게 너무 힘들대요. 영희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현장은 그냥 지옥이다. 선수 너무 잘 쓰고 운영도 잘하고 점점 그렇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살아남는 것조차 어렵다고 선수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와. 이 선수도 모두 레이팅이 굉장히 높지만 공개방과는 절대 네. 비교 불가능한 그렇죠. 그 빡빡함, 치열함이 있다고 하고요. 네네. 스크린보다도 훨씬 힘들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수들의 집중력이 막 피부로 느껴진다. 피격 당할 때 그 샷에서 느껴진다. 네. 그 총알에서 그렇죠. 느껴진다. 네네. 거기다가 뭐 이런 얘기를 샷을 맞으면 리액션까지 네. 선수가 하니까 그렇죠. 으악! 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해서 막 네. 진짜로 여기서 네네. 하고 난 이후에 막 오더 내리면서 막 소리치고 막 진짜 여긴 전투의 현장이라고 선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승전도 아레나에서 펼쳐지죠. 아레나. 그것도 이제 KBS 아레나. 네, 그렇습니다. KBS 투기장에서. 와, 투기장에서. 네.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네, 전쟁터예요. 네. 그렇죠. 정말 네. 치열한 아주 멋진 경기가 결승에서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결승 멤버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긴 했는데 스플릿 3, 3일차 경기가 오늘 진행되잖아요. 네. 4일차까지 다 마무리 짓고 스플릿별 또 나눠져 있는 상금도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어떻게 예.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죠.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KS는 노타이틀이 네. 만약에 스플릿 3까지 우승을 하고 파이널까지 연거푸 우승을 한다면요. 1억 1,8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상금에서는 1위 상금으로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경 씨 만나보겠습니다. APL 파일럿 시즌 스플릿 3 3일차 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경기 전에 제가 선수들을 잠깐 만나볼 텐데요. 먼저 당당차의 진득 선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진득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당차의 어태클을 맡고 있는 진득 선수입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진득 선수 인터뷰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진득 선수인데 이런 좀 뜨거운 관심과 반응 좀 체감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체감 못했고요. 경기장 와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좀 많이 놀랐네요.
그래도 내신 기분은 많이 좋으시죠? 네, 완전 좋아요. 아, 이 진득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그 경기 바로 2일차 2라운드 때 이 CJ 엔트스포츠를 자기장 쪽으로 못 가게 하면서 결국에는 양팀 모두 새드엔딩으로 끝났지만 네네. 아 진짜 진득이처럼 붙잡고 있는 그 플레이 때문에 좀 유명해지셨거든요. 그때 상황 기억하세요? 네네, 그때 저희 팀원이 갑자기 다 무너져가지고 붕대라도 버텨서 한 분이라도 같이 가야겠다 싶어서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아, 이 당당이 선수, 덩덩이 선수와 진득 선수, 이 두 선수 스타 플레이어가 포진된 이 당당차, 이 팀과는 조금 다르게 성적이 아직까지는 끌어올리고 있지는 못하십니다. 네. 오늘 단단히 좀 각오를 다지셔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열심히 해서 최대한 5등 안에까지 들어보겠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득 선수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PNP의 미호 선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호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NP의 미호라고 합니다. 네, PNP의 미호 선수를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네. 파이널 진출 확정 지으셨습니다. 네, 진짜 운 좋게 한 거라 아직 체감은 잘 안 되는데 그냥 확정은 됐네요. 네, 팀원들끼리는 또 파이널 진출을 두고 어떤 소감을 좀 주고받으셨나요? 요새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파이널 확정했다고 그래도 열심히 계속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보시는 분들도 이 PNP가 이 스플릿 3에서 성적이 다소 좀 부진하다. 혹시 파이널 진출을 하고 나서 좀 다소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좀 보이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라고 팀원들끼리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예선에도 항상 마지막에 잘해가지고 예선 본선 진출하고 네 그랬죠. 본선에서도 항상 운 좋게 해가지고 시드권을 따가지고 이번에 스플릿 3도 진출하게 돼가지고 아마 파이널 가서는 또 마지막이니까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또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네. 행운의 여신이 PNP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스플릿 3는 지금 성적이 안 좋지만 파이널에는 잘 할게요. 네. 남은 스플릿 3 경기와 또 파이널까지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호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미호 선수까지 함께 만나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선수는 맥스팀에 대해 피그 선수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그 선수 반갑습니다. 맥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맥스팀 피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맥스팀 매드 선수와 이렇게 좀 오랜만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나눠보는 것 같은데 이 현재 결승전 진출을 확정 지은 12개 팀들 가운데 아프리카 TV 고스트 팀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라운드 우승을 경험해보지 못한 팀이거든요. 파이널을 두고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 애초에 1등을 목표로 잡은 게 아니라 네. 파이널을 목표로 잡아서 파이널을 진출을 확정을 해서 그래도 스플릿 3 자체는 편하게 게임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 오히려 네. 이 맥스팀 헤드는 당장 라운드 우승보다는 네. 파이널에 가기 위한 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뭐 심리적인 부담감은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일차에 비해서 2일차 성적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조금 팀원들끼리는 얘기를 나누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근데 그게 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교전을 지다 보니까 이게 딱 한 교전만 이기면은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건데 네. 제 실수 때문에 자꾸 아래로 내려가지 않나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본인의 실수는 좀 잊어버리고 오늘 이제 스플릿 3 3일차 4일차 경기 남았으니까요. 또 좋은 경기 보여주셔야죠. 팬들에게도 네네. 각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널 가서는 충분히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맥스팀에 대해 좋은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맥스팀에 대해 피그 선수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상 APA 파일럿 시즌 스플릿 3 3일차 경기를 앞두고 현장에서 이현경이었습니다. 네, 스플릿 3 데이 3의 대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 특히 이제 12위권 밖에 있는 선수들 네. 같은 경우에는 12개 네. 팀 제외하고는 이번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면서 극적으로 이 본선 진출을 파이널 진출하는 팀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순위가 단 20점 차이로 한 10점 차이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스플릿 3
3일차 경기, 4일차 네.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선수 입장에서는 예.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목숨 걸고 플레이한다라고 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진짜로 왜 상금이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1억은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00만원씩 거의 10년 모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 10, 정말, 그, 정말, 그 1억이면요. 네. 그 지수보이 해설위원이 네네. 눈썹 모은 문신을 200년 할 수 있어요. 200년. 어떻게 아셨죠? 정말 그 정도로. 아, 눈썹, 아, 눈썹 무시한 거예요? 거예요? 아, 예, 아,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왜냐면, 예, 200년간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아, 굉장히 예리해서, 아니. 나는 무슨 문신 아 그 눈썹을 얘기하길래 아니 앵그리 버든 뭐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예. 예. 오늘 좀 메이크업이 진하게 봤나 보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네. 그거 정말 200년 할 정도로 아니 근데 너무 이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셔서 강인이 예. 이게 저희 누나가 추천해 줬거든요. 예. 아니 근데 아무리 네. 누나가 추천해 줬다고 해도 네. 울산까지 직접 가서 해 오신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아, 그 이게 울산 눈썹 무신 정말 아니 시청자분들은 아... 모르는 게 없으세요. 네, 어? 네. 아니 진짜요. 네네. 예, 며칠 지나면 색 빠지면 괜찮아진다고. 네네네. 아니 이걸 굳이 저희 울산 원정까지 가가지고 거기 눈썹에다가 아, 예 리터칭이라서 예. 두 달 넘으면은 아, 두 달 돈 내야 되고 아, 예, 다시 갔어 다시 갔습니다 아, 너무 이게 인상이 네. 너무 강인해져 갖고 이게 아 KBS 아레나에 가는 그 마음가짐 네 그렇죠 아, 네. 그 마음가짐으로 네. 이렇게 인전 태세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싸울 준비까지 네. 하고 스플릿 3 네. 3일차 경기부터 네. 중계 해설을 더 잘해야겠다. 그렇죠. 후반으로 가면 더 중요하니까. 눈썹에 각인을 세우고 그렇죠. 각인하고. 각오를 네. 이렇게 생기고. 앵그리 네. 아니 앵그리 버스 같아. 아니 이걸 네. 아, 아, 역시 네, 너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느껴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파이널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는 거 좀 그렇죠? 말씀해드리고 네. 저도 머리 잘랐어요. 아니 표정 그렇게 짓지 마세요. 눈썹이 보이잖아요. 제 결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 나, 어, 진짜 이제 눈썹으로 웃겨서 네. 어, 자, 그 사이에 이제 경기 준비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 네. 네. 네,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좀 펼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지수보의 설에 네. 눈썹 문신 때문에 네. 네. 웃고 떠들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네. 정말 진지해요. 정말 진지해요. 네. 이번에는 아. 정말 목숨 걸고 선수들이 싸운다는 그 기세로 네. 경기 중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오늘 지면은 여기에서 차고 가겠다라고 네.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진짜 네. 여기서 진짜 그 정도로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거는 기대가 좀 굉장히 크고 거기다가 NTT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성적을 유지해야지 그 분위기가 KBS 아레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스플릿 3 우승 상금도 참여할 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이널에서 당당히 네. 1억의 주인공이 되고 싶겠죠. NTT. 네. 자, 오늘 1라운드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이 데이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네. 준비를 하고 이 무대에 지금 올라섰죠. 여기서 1등에게는 500점이 주어지잖아요. 그 500점이면은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예요. 네,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하위권 팀들에게도 살아있고요. 네. 그리고 또 LSSI, 아레나, 오스카 드래곤즈가 참여하지 않은 스플릿 3이기 때문에 네. 좀 상위권에 있는 팀들, 뭐 CJ 엔투스, PNP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젠투스 에이스의 그 엄청난 경기력이 네. 화제가 계속 되고 있죠. 네. 스크림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전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딴 얘기인데요. 네. 그 라스트 팀이 네. 와. 스플릿 3 때 올라왔으면 네. 더 재밌고 치열한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그렇죠. 좀 남더라고요. 네. 네. 참. 이게 정말 참 그랬어요. 예, 네.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또 APL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야, 진짜 쉽지가 않아. 레이팅을 많이 올려야 했죠. 그래서 예, 점수 올리는 것조차 진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극강의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예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기회를 얻어냈고 스플릿 3를 통해서도 이제 올라간 선수들이 나올 텐데요. 로보 왼쪽을 네. 시작으로 해서 포칭기 쪽을 좀 경유하면서 올라가는 비행기 경로 방향이에요. 왜 19팀이지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2WER이 네. 참. 네. 그래서 19팀 76명 맞아요. 네, 수중도시 왼쪽으로 네. 좀 이어지면서 강북까지 가겠네요. 비행기 내리는 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NTT가 지금 강남 쪽으로 내리는 방향 확인됐고요. 위에는 조드 게이밍. 아셀이 또 강북 가나요? 네, 아셀이네요. 아셀. 오, 오 자, 그리고 하이밋. 엔투스 포스. 네. 그렇죠. 자, 포스가 이번에 진행 경력 인터뷰에서도 이제 중앙에 내려서 이제 네. 여기서 몸살이지 않고 좀 싸우면서 분위기 바꾸겠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엔투스의
하이민 선수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오, 이거는 그냥 꽂았는데요? 예, 꽂았습니다, 이건. 전반전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예전부터 이 포스팀에 또 강북 사랑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한코리아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 쪽에 아셀과 네. 엔터스포츠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433팀은 요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시즌투스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야스나야쪽 그리고 네. CJ포스는 여기서 강북 쪽에 네. 내린 상황이고 각자 다른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서 파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셀 옆 건물에서 발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는 좀 가까워서 네. 상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계속 소리를 듣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네. 초반부터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이야, 팜 쪽이었는데요. 네. 블라썸의 네. CCJ가 잘 잡아냈네요. 네. 베스트 VIP의 포우 선수를. 네. 팜에서. 네. 한 명 이제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킬포인트 10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시작과 동시에 킬이 남았고, 네. 이렇게 되면 75명 남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간격이 좁기 때문에, 옥상에서 다른 아파트로 점프해서 뛰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한 기습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엔트스포스와 네. 아셀은 좀 내려서면서부터 좀 서로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우선은 집적으로 들어가서 각자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CG 엔트스 에이스 성장 선수죠. 야스나 쪽으로 내립니다. 항상 이쪽에 내리면서 네. 예, 그 주도권을 네. 좀 잡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그죠. 예, CG 엔트스 에이스거든요. 네, 성장 선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요새 나타나고 있는 이 성장세의 원인은 뭐냐? 아, 기본적인 저희 체계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어디 건물을 먹고 누가 차량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 숨기고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네. 그 어떤 공식 같은 게 생겼다고 네. 하더라고요. 역할 배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장은 밀베 쪽이랑 그 위쪽 내륙 쪽을 지금 경유하고 있고요. 네. 스플릿 3의 예. 그러니까 초반 파밍 구도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나와 있는 모습이죠. 네. 블라썸이고 네. 렌더링이 아직 덜 됐어요. 예. 네.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네. 스나이크 헤이드 선수예요. 네. 우선은 각 팀마다 지금 파밍 포인트가 거의 뭐 잡혀가는 상황이고. 아하. 여기는 차를 뒤집어서 받아서 다시 네. 원래대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거 첫 타이밍에 실패를 했나요? 지금 돌려서 네. 돌려서 옆으로 첫 타이밍에 실패한 거예요. 자, 네. 올려서 제대로 박아야 되거든요. 빵! 보이는데요. 보이는데요. 예. 시간 많이 뺏기는데요. 네. 아,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 버리죠. 야. 나중에 만약에 동선을 저쪽으로 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하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선은 좀 버리고 강남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네요. 그 엔티티가 이제 뭐 컨테이너나 병원 쪽에 파밍을 주로 하는데 네. 저쪽 오른쪽에 VG 선수들이 한 명이 지금 컨테이너로 침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늦게 들어간 만큼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는 블라썸과 VIP.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맞은편이 지금 화면에 잡히는 스네이크헤이드 선수가 지금 블라썸이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맥스틸 VIP 선수들 네. 선수 한 명 있네요. 지금 팜 쪽에서 계속해서 아까부터 네. 동선이 겹쳐서 간민 선수가 네. 있고 조심해야겠죠. 자, 여기서 한 명을 잃은 VIP거든요. 네. 여기서 한 명 더 손해를 보게 되면은 순위권 안에 들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투를 회피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는 웅진 선수의 모습이고요. 같은 건물에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여기서 아... 자, 근처 쪽 소리가 좀 들리고 둘이 같이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좀 경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네. 없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움직임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아, 이 건물에 사람이 없구나라고 확신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좀 신경을 쓰는 모습. 와, 여기 선물이 떨어지는데요? 네. 이거는 바로 네. 먹겠는데요. 지금 존 에드워드 선수가 네. 막 네.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맨션 쪽 그 능선 네. 쪽으로 좀 에드워드 선수가 좀 굉장히 열심히 뛰고 그렇죠. 그럼 어떤 선물을 줬을까? 자, 과연 네, 그렇죠. 여기 주변에는 자. 뭐 아직까지는 파밍에 좀 열중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 네. 오, 리미티드 에디션 가방. 네, 3렙 가방. 오, MK4. MK4 지금 현재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DM이죠. 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모기까지 네. 공급 받고 지금 빠집니다. 이제 한국 선수가 화이트 아이고, 선수를 예. 네. 차량으로 충돌해. 그러면은 네. 예, 살릴 수 있죠. 팀킬 하셨네요. 네. 살리면서
그 전력 보존 지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안쪽에 여기 지금 차량 대놓으려다가 실수네요. 실수. 예, 피해 보상하고 있죠. 네네. 예, 하나씩 떨구면서. 네. 안 그래도 1차 자기장이 이쪽 중심 쪽으로 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와서 차량을 숨겨놓으려다가 실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지금 붕대 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메타가 바뀌어서요. 네. 카구팔이나 M24보다는 네. 예, 스크스나 MK4를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전히 볼트 액션류의 그 총기인 뭐 카구팔이나 M24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네. 뭐 AWM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비율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스크스와 네, MK4 선호 분위기가 됐어요. 네. 네, 여기는 당당차 박리 선수님, 덩덩이 선수님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솔로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뭔가 와, 인터뷰에서는 진짜? 그렇게 수줍수줍한 선수가 게임만 들어가면 그래. 굉장히 달라집니다. 두 번의 우승이라니 대기록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초유의 기록이죠. 네, 덩덩이 선수 그 정도로 이 존재감이 지금 높아졌어요. 여기는 PMP 준 PMP는 계속해서 밀배 쪽에서 지금 파밍을 하고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예, 다리 건너왔습니다. 네, 왼쪽 다리를 건너올 때 이쪽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동경 여기 플러스에 봤고요. 멀찌감치 돌아가서 하나 좀 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크를 보유하고 있고 맵 중앙 하단 쪽에 있는 네. 자 이쪽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데요. 블로섬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바로 오토바이 타고 지원가는 네. 모습도 보였고요. 네. 바퀴 하나 터졌어요. 자, 여기가 맵 중앙 지금 자기장 안전구역 중앙 근처거든요. 네. 그래서 쟁탈전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능선 쪽 잡고 있는 ITCK 이쪽이거든요. ITCK 요새 기세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순간 교정 능력에서 지금 다른 팀을 막 압도하는 모습들을 되게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이 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싸움을 피하지 않고 네. 싸움에서의 승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네 블라썸 드론 선수 다시 한번 노리는데요. 자, 피한 피해 지금 미호 선수였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했던. 자, 빠져나간 데 여기 잡아내지 못했고. AK 워낙 블로썸 선수들이 워낙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PMP 선수들이 네. 갈 집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 떠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방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을 찾아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원의 중심부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쫓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팀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띄는데요. 맞습니다. 네. 보면은 1차 자기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스키에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던 콩도 좀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노보에서 톡투머치 그 근처 쪽에서 지금 파밍 이어나가고 있고 네. 자기장 안쪽엔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잡히면 일단 맵 안전구역 중앙 근처에 있는 이 지역 언덕과 그 네. 몇몇 그 소규모의 건물들 이런 게 좀 큰 의미를 갖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지금 중앙 쪽에 밀집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외곽 쪽에서 대기하고 들어가는 스쿼드의 숫자보다 안에 지금 뭉쳐있는 스쿼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안전구역이 정직하게 한 번 더 줄어든 것처럼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안전구역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급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의 그 중심 쪽으로 선수들이 빠른 네. 타이밍 자기장이 오기 전에 일찌감치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는 시즌2 에이스 자 이쪽 2층 집과 저기 네. 2층 꿀집과 그렇죠. 막루를 먹으면 굉장히 네. 좋은 경계 태세를 취할 수 있는 곳인데 그냥 네. 지나가네요. 엔투스 에이스 자, 능선 쪽에 원하는 잡고 위치가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대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매복 포인트들을 선수들이 네. 잡고 있거든요. 여기 다리 쪽 지나가는 선수 한번 노려봤던 조드 게이밍 MKG도 이동을 하는데요. 네. 스플릿3에서 또 눈에 띄는 모습이라면 중국 팀들의 선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들이 굉장히 좀 교전을 필요할 때만 하면서 굉장히 포인트 많이 쌓아간 모습입니다. 네, ITCK 트라이 선수예요. 네. 나머지 쪽을 좀 확보하면서 네. 여기는 능선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 근처를 4주 경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이 근처도 있어요. 지금 자기장 안전구역 상황을 봤을 네. 때 꽤 의미가 있는 포인트거든요. MKG 슈가리 선수의 네. 모습 호칭키 오른쪽 산에 보시면은 굉장히 매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그렇죠. 한 5-6 군데가 굉장히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뭐 미리 느껴왔다면은 좀 피해가는 게 좋겠죠. 슈가리 선수가 들어가서 먼저 확인하고 다른 네. 선수들 불렀습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대부분 언덕 위쪽을 그러니까 높은 지형을 자리 잡고 있는 쪽이 유리한 전투를 하는데 경사가 급할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구도도 나온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칭키 오른쪽에 그 스쿼드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언덕 위를 잡으니까 높은 지역을 잡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 안전구역 자기장 상황에서는 스쿼드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었는데 약간 우측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네. 밀타 쪽. 전장이 바뀐 거예요. 팜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팜. 네. 네. 그렇게 되면 팜 네. 위쪽에 있는 그렇죠. 2층 집과 맞습니다. 차고집이 있는 곳이 그렇죠.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올라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근처 네. 쪽으로 좀 예측감처럼 움직이는 선수들의 모습도 확인될 수 있고 그렇죠. 차량 네. 이동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사격해주는 모습까지 좀 이렇게 선수들이 집적으로 좀 피해가는데 운전 능력이 많이 향상됐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변수가 많아요. 그렇죠. 네, 산 선수가 여기서 정리가 됐죠. PMP가 지금 피해를 네. 입혔네요. 자기장이 좀 바뀌고 난 이후에 선수들이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ITCK! 와! 자, 여기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네, 노브랜드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빠뽀. 빠뽀가 좀 빨리 잡혔죠. 이거는 전혀 예측을 못한 거예요. 네.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옆에서는 지켜보고 네. 있다가 그 타이밍 각 나오자마자 바로 정리까지 그렇죠. 했어요. 산책로를 먹었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로 아예 당해버리고 네. 말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산책로예요. 산책로 네. 그렇죠. ITCK에게도 네. 시련이 왔습니다 지금. 네. 트라이 알로아 뭐? 네. 자 지금 순간교정 능력 중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팀들이 그렇죠. 만났거든요 지금. 네. 자 내리면서 여기서 교전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고 MBD는 빠뽀를 잃었어요. 3명입니다. 지금 위에 이제 MKG 선수들까지는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트라이 선수가 지금 정리가 됐고 네. ITCK도 한 명을 잃은 상태. 맥스틴 매드의 기켄 선수입니다. 능선 쪽 이동하는 중국 선수들인데 보이지 선수들까지 눈에 보이네요. 네, 탱덕 선수가 지금 여기서 버기 타고 이동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기켄 선수가 이쪽을 먹은 거는 이쪽 능선을 장악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집 쪽에 시야가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쪽까지 네. 나와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맵을 좀 넓게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콕 틀어박혀 있는 플레이보다는 네네. 집 주위에 능선이 있으면 언덕이 있으면 그 지역까지 같이 장악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블루팀의 모습입니다. 로아 선수고요. 집 하나 지금 잡고 있고 좀 왼쪽에서 자리 잡았던 선수들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네. 모습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여기는 에이스 선피플 맞은편에 KSB 아셀 선수들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네. 이 위치는 그 저 위에 지금 그렇죠. 네. 이 지역 보이죠. 팔각정에서 네. 이제 상대가 정조준에서 쏘기 시작하면 좀 위협을 받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약간 능선... 불리한 위치라고 봐야 돼요. 예. 네. 능선 여기 위쪽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장 안전구역 상으로는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다음 자기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선수들이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겠죠. 네. 그래서 아셀이 네. 좀 에이스를 상대로 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구도. 그렇죠. 네. 그래서 해우수 쪽과 지금 팔각정을 지금 모아 지금 확보했고요. 넓게 인원을 배치시켜두고 있는 모습. 네. 네. ITCK도 지금 한 명을 잃은 상태. 자, 세 명의 선수가 나무와 바위 그리고 해우수에 좀 나눠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명. 여기는 MBD의 터플리스 빠포를 잃었죠. 맞은편에 좀 대치 상황인데 맞은편 ITCK 선수들과 있어요.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TCK와 대치 중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크게 한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네.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노브랜드는 저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다음 자기장이 어떻게 잡히든 간에 네. 사실 이동하는 적 스쿼드에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동해야 하면 그 경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형세를 보면 네. 둘러싸여 있는 형세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톡투머치 루치키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선을 좀 물려 있고 이번에는 다시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산책로의 조건 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원래 지금 방을 안 빼고 기다릴 끈 선수들이 갑자기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브랜드가 지금 자기장 안정구역 정중앙에 있긴 한데 아까 한 명의 인원을 잃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서 이제 그 산책로 쪽 언덕 위를 넘어서 진입하는 인원들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런 스쿼드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치는 장면이 네. 나올지. 자 여기서 MKG가 좀 싸움이죠. 토크머치 한 명 기절 4달러 오케이. 야 외곽 쪽에서 한번 버티고 가려고 이쪽에 머물렀었는데 다른 팀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네. 싸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슈가리 선수가 지금 있거든요. 슈가리 선수가 지금 이동하는 네. 선수 한 명 잡아냈고 여기는 톡투머치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세 명. 좀 떨어져서 조상규 선수도 있고요. 네 두 명이 없고요. 네. 술탄 좋아하시나? 네.
자, 지금 블루 선수들도 지금 네. 각을 벌리면서 한번 정찰을 해보이고 있거든요. 싸울 때 우선 빼내요. 자, 교전 상황이 있어서 예, 빼요. 잘 도망가고 있습니다. 4달러 오케이를 살리긴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체력이 좀 절반 정도 경계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팜 자, 그래서 팜쪼 그 맞은편에는 이 9번에 VG 중국 선수도 있거든요. 팜에 네. 그리고 입성할 때 PMP 선수들에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네. 한번 회복해야 될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활 네. 타이밍 갖고 있는 톡투머치고 그렇죠. 연막까지 뿌렸습니다. 대강 지금 선수들 움직이면서 알 수 있는 슈가리 선수인데요. 이게 혼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거 외에는 뭐 딱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죠. 거기다가 슈크 선수까지 붙는 움직임. 조상규 선수 왔네요. 자, 일단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저쪽 2층 측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창문에 창살이 있기 때문에 투척 무기도 잘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적으로 한번 밀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냥 차 타고 도망가는 것도 한번 방법이지 않을까. 네. 슈가리 선수 아직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선 선수들 네. 배치 상황이고 일단 안전구역 밖은 아니니까 네. 네. 자기장이 줄어들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별다른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능선 쪽에서는 지금 MBD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네. 서로 옆에 있는 해우소 한 차씩 지금 확보하고 거기서 지금 대치 상황. 자, 이제 다음 자기장이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까지 네. 아웃된 선수가 지금 6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 모든 스쿼드들이 별다른 그러니까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스쿼드가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 지금 맵상에서 총을 안 쏴요. 네. 지금 현재 아무도 안 쏴요. 아무도. 근데 이 다음 상황, 다음 자기장 상황에 따라 확 달라질 네. 거거든요. 네. 이번에 좀 시클 네. 선수가 또 누웠네요. 기절. MKG 이거 좀 그러니까 톡투머치 팀에게 좀 네. 귀찮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 계속 틀리면 이제 자기는 바뀌거든요. 다음 자기장의 위치가 좀 어느 쪽으로 바뀔지 아래쪽이에요. 다 방패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뚫기 정말 네. 이거는 근데 차량 있는 팀은 네.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뚫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주변이 네. 엄폐할 수 있는 능선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돌 그렇죠. 있고 네. 나무 있는 수준이지 네. 이 지역은 지금 사실 그렇죠. 네. 뺏으러 가야 됩니다. 붙들어가요. 네. 자, 여기 지금 누웠고 차 하나 넣었어요. 급해지죠. 네, 4-3-3 한번 맞고 엔지수도 네. 급해집니다. 자, 형의 위치 발견. 자, 돌쪽으로 숨었습니다. 자, 이제는 집 뺏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가 좀 숨을 공간이 좀 없기 때문에 집적으로 차례 그냥 들이받는 팀들도 있어야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빈집 보이면 그냥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뭐 능성 깎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뭐 효율성을 보이는 플레이죠. 네. 이런 그 자기장에서는 끝까지 살리면서 네. 한번 점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야죠. 들어가야죠. 침대나. 자, 당당차도 좀 들어갔어. 잭터 떨어졌죠. 오더. 당당차 포지션 나쁘지 않아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능선에다가 그렇죠. 차 다듬었고요. 여기 살짝 그렇죠. 이렇게 바짝 낮거든요. 그렇죠. 이쪽에서 잡았어요. 이때 움직이죠. 자, 잠면을 기절시킨 상황에서 정동이 네. AKM으로 행콕 선수 기절시키고요. 정동이 능력. 자, 이 타이밍 때 가야 되거든요. 네. 자, 위로 한번 뿌리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먹으면은 예. 문 닫고요. 문 닫고. 와. 네. 방금 약간 네. 팀원 버리는 듯. 네. 그렇죠. 우선은 버려야 돼. 버려야죠. 버려야죠. 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가요. 같이 가. 네. 그렇습니다. 같이 죽어야 합니까? 네. 안 되죠. 지금 악리 선수가 누워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빼야죠. 저라도 뺄 거예요. 맞습니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자, 가십민. 자, 지금. 예. 추천무기 또 던지고요. 자, 여기서. 진입지도 안 돼요. 와. 패기 있게 그냥. 여기서 지금 살렸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행콕 선수가. 네. 체력 회복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1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 부담되죠. 네.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부담됩니다. 저 좁은 지역 올라가는 게 진짜 좀. 네. 좀 빨리 정리 많이 되죠. 다음 네. 움직임까지 갈 수 있는 양 팀. 우선은 이 불청객이 당당차거든요. 톡투머치가 지금 피해를 계속 입고 있네요. 자, 네. 그래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3-3 있는 거죠. NTT가 쳐들어왔습니다. 네, 침 내놓으라고. 자. 자, 그럼 과연 여기서 네, 일단 맞고 시작한 거거든요. 예, 수비에 성공했지. 수류탄 나쁘잖아요. 예, 집 뺏는 싸움으로 자기장이 지금 잡혔고 2층 집이거든요. 자, 능선 아저씨 대놓고 지금 주원이 먼저 두격 문 열고. 자, 이럴 때는 2층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예. 주원 기절하세요. 와, 자, 에스더의 그 바로 죽었어요. 예. 에스더의 수류탄에 의해서 주원이 기절당한 거거든요. 아, 이거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입구에서 튕기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도는 거 좀 예측하고 좀 준비를 했다가 거기에 좀 말려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긴 VG와 콩도 좀 맞닥뜨린 상황인데 팜을 빼앗기면서 합니다. 다음 자기장 와요 이제.
자, 여기서 집을 뺏기 위한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자, 2층 쪽. 오, 이렇게 되면 위치 또 바뀌었어요? 자, 이제는 그 위쪽으로 자기장이 좀 잡혔습니다. 네. 433. 지금 해우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엔투스 예. 에이스가 먹고 있는 저기가 네. 해우소거든요. 그렇죠. 네. 저쪽 좁은 해우소를 얼마나 방어해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싸움은 지금 정리가 좀 안 됐고, 주원 선수 잃은 엔티티가. 저 여기서 만약에 좀 정리가 된다면 광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장 바깥에 있으니까 한 명을 남기고 가는 플레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네. 팀이든요. 네. 요즘 이제 스크림에서도 그런 판단이 많이 나오죠. 네. 한 명이 이동하는 적 스쿼드를 끝까지 사격하고 네. 예. 나머지 소수의 인원이 바로 이제 자기장 안전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네. 경로를 확보해 주는 플레이를 누군가의 희생 플레이를 덧붙여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현재 구도는 433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맞은편 팔각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문을 경계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슬탄으로 한번 견제하는데 2층 쪽이라 자. 되게 쉽게 좀 뚫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섹시피그가 슬탄으로 야, 이번에 야, 하나 기절 활로가 생겼습니다. 활로가 생겼어요. NTT의 활로가 생겼어요. 작전적으로 지금 네. 자, 브레인의 선수까지 기절된 상황이고 여기서 아니, 다른 정말... 각에서 네. 소위 말해 쪼고 있었던 그 적을 바로 고개 획 돌려서 네. 1초 만에 기절시켰거든요. 대단합니다. 자, 여기는 아셀도 들어와 있어요. 자, 아셀도 지금 바쁘거든요. 자기장 아파요. 네. 자기장 아파요. 아파요. 에스카 자. 에스카 에스카. 아~ 전멸. 아셀 전멸. 네, 여기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두 명 좀 이러면서 자기장이 압박이 좀 있었고요. 자, 엔투스 포스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팔각정이거든요, 저쪽이. 네. 저쪽만 수비해낼 수 있다면 왼쪽에 그 팔각정 위쪽에 약간의 야트만한 언덕을 이용해서 방비가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는 맥스틸. 자, 능선 쪽에서 교전이고 좀 해우소를 확보하고 있는 지금 포스의 모습이거든요. 네, 맥스틸 두 명이 선수 기절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개발치고 살짝이 능선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야, 브이지 선수들과 블루 선수들의 대결. 마네오즈가 잡아냈고 433에서 두 명의 선수 살아서 지금 도망갔어요. 네, 바쁘죠. 애터전도 네. 가야 됩니다, 다. 그렇죠. 와, 노랜드 선수들 대단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전력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어, 수류탄 피했어요, 또. 어. 와, 자, 예. 큐레이트, 큐레이트. 와! 큐레이트! 차량 지금 터뜨리고 그래도 윤누트 선수 좀 남아있거든요.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윤누트 선수 위험해요. 예, 그 위치 쪽으로 수류탄. 나오죠! 와, 진짜! 완벽한 플레이! 네, 완전히 무너졌어요. 큐레이트! 자, 위치 개선 기가 막혔습니다.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티티가 대응하기 힘든 그런 각이긴 했는데, 와, 진짜 정교했죠? 그렇죠. 수류탄을 뺏어 나오면 네, 그렇죠. 바로 사격. 외통수를 던진 것 같아요, 네, 약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433이 엔티티보다 지금 오래 살아남은 그러게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예, 두 명이 도망가는 그 작전이 성공을 했고요. 네. 노브랜드 진짜 대단하네요. 예. 저는 사실 진작에 전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거는 이런 변수죠. 아~ 이건 몰랐나요? 네. 아~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은 맥스디브이 감민 선수가 굉장히 히어로가 될 수 네.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콩두 이 팀 지금 맵신 선수가. 네. 노트케이 선수 지금 잡아냈고요. 근데 엔투스 에이스 그리고 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은 차벽을 네. 이용해서 엄폐물을 형성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제한점을 갖고 있는데 바퀴 터지면 그 이후에는 시나리오가 어떤 좋은 시나리오 네.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작전 이 자기장을 보면서 선수들 판단을 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번 뚫어보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문 반대 방향으로 한번 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른 팀들 뭐 MBD라든지 그리고 콩두 이 팀 같은 경우에도 활로는 아직 있습니다. 여기서 야. 와. 상당히 좀 빠른 속도 보여주면서 바로 기절. 차량 위치는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자, 해우 쪽을 가져간 좀 에이스고 자기장 세요. 자기장 세요. 하! 멘토 크로이. 자, 이거 이번에 살짝 아예 잡아버립니까? 네. 가야 된대요. 가야 된대요. 자기장 물리는 바람에 여기서 아웃됐죠. 컬러의 선수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팀이 6팀이에요. 18명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콩두 2팀 그리고 PMP, 엔투스 A, 엔투스 포스가 남은 상황에서 아, 이게 차량 보유가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다 네. 보이지 않아서 판단이 좀 어렵네요. 네. 일단 시즌 엔투스 에이스가 그러니까 수비에 용이한 위치를 자리 잡고 계속 네.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들어오는 선수들 계속 끊어내고 있는 시즌2 스포츠 어쨌든 자기장 안정구역 살짝 바깥에 걸쳐져 있어서 나가긴 나가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에이스 포스 지금 자리 너무너무 그렇죠. 좋고요. 자, 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자기장이 잡혔는데 자, 차량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팀 14명 생존. 먼저 네. 들어갈 필요 없어요. 다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장 지금 바뀐 상황이고 지금 네. 남은 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 팀 남고 14명이에요. 자, 네. CJ 엔투스는 바라볼 수 있는 각도가 네. 여유가 있고 맞습니다. 포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CJ 엔투스 네. 에이스가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자 그렇죠. 신나게 네. 싸우고 네. 있어요. 이거는 신나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자, 네. 자기들끼리 싸워요. 지금 PMP가 PMP 정면 그렇죠. 자, 두 팀 남았죠. 자, 네. 여기는 두 팀 남았죠. 네, 이렇게 되면 4대 4. 네. 그런데 자, 4대 4에서 이미 한 명 기절이에요. 네, 지금 누워 있는 상황. 자, 네. 순간적으로 움직 기절이에요. 어택다이 기절. 확실히 시제투스 에이스가 좀 그냥 네. 각인 것 같아요. 어택다이 거기다 어택자에 난 주한주 기절 아닌가요? 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 좁혀져 오거든요. 이거 안 되네. 미래가 없어요. 시제투스 에이스. 에이스 기가 막힙니다 이번 시즌. 아니 경기력이 폭발하는데요. 전성기예요 전성기. 네. 이번 시즌 그리고 뭐 정규 대회고 다 잘해요 요즘. 네. 뚫어버리고 이거 남은 선수들 완벽합니다. 시제투스 에이스. 1위. 자 이번 경기 그 헤어스를 잡아낸 플레이 거기서 능전적으로 올라온 선수들 전부 다 모조리 끊어내면서 이렇게 우승까지. 사실 산책로에 점령한 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그 빈틈을 타고 들어서 CJ 엔투스 에이스 2층 꿀집 여러 곳에서 한번 버티고 그 다음에 이 해우소를 선택한 게 와 이 팀 진짜 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CJ 엔투스 에이스는 위치 선정 능력 네. 여기서 이 그 자리를 기가 막히게 봐요. 그렇습니다. 와 자 자기장 안전구역 안쪽에서 그러니까 중심부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 이제 자기장을 그 중심부가 안정구역이 거리 간격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그걸 10분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시즌2 에이스의 어떤 저력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역할 배분 그리고 자기가 맡은 플레이를 진짜 잘 수행해내는 게 팀플레이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즌2 에이스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시즌2 에이스가 1위, 포스가 2위에 랭크가 됐고, PMP가 3위, 콩드가 4위, 블라썸이 5등을 차지했네요. 아, 블라썸 마지막에 치고 올라왔는데요. 네. 다른 팀들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N2 스포츠 같은 경우에 주어진 그 팔각정을 사수를 잘 해내면서, 네. 그리고 옆에 있던 PMP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콩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내면서 우승을 하나 했으나 에이스의 그 단단한 운영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해우소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네. 이렇게 우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회를 차지한 에이스고요. 두 번째 라운드 경기에서 또 어떤 결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후에 2라운드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